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한 뒤 필지를 되팔아 천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20여 곳이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되판 농지와 임야를 비롯한 토지는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발 지역 일대 투기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업법인으로 교묘히 둔갑한 부동산 투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농지법 제6조와 8조를 위반한 25개 농익법인은 제58조에 따라 고발하고 추경 또는 불법 행위를 한 16개 법인은 행정처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만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지역 농업법인 20여 곳이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뒤 필지를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판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장 60개 크기와 맞먹는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 단기간에 팔아치워 챙긴 부당이득은 1,3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업법인이 오히려 법률을 악용하여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부동산 투기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법인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법인 한 곳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할 계획.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이나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법인 16곳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